저원화에서 후주 커플은 진한 첫 키스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게 홍주의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후주 패밀리들은 다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즐기니, 홍주야? 이 10년 고생한 너한테 휴가 하루 주는 거 안 되겠니? 아, 난 정말 패스. 아니, 뭐 놀 기분도 아니고. 쟤랑 어색하다고. 오케이, 쉬어. 야, 호영아! 홍주야, 나랑 언제... 날씨 너무 좋다. 그쵸? 예. 오늘 분위기 왜 그래? 누가 오늘 쌈 타는 중? 진심 닥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네 목을 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저희 밖에서 보는 거 처음인 거 맞죠? 지난번에 북한산에서. 아, 그건 빼요. 나 그날 옷 막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막 입고 나오셔도 예쁘셨습니다.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너한테 키스한 거? 아님 내가 너 좋다고 한 거? 나는 너 좋아했고 좋아해. 이 말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다! 싫어? 우리 친구잖아. 아니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해서 어디 재밌게 놀겠어? 난 지금이 더 재밌는데. 우리 친구잖아. 키스까지 해놓고 무슨 친구? 너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았어? 너 지금 나 신경 쓰고 있잖아. 나는 나 신경 쓰여 죽겠는 너랑 있는 거 좋아? 한입 남았네? 아? 나 안 집은다 먹는다. 잠시만요. 어, 언니. 아, 나 오늘 못 들어간다니까. 야, 아주 저녁에 아주 그냥 내가 어 기가 막힌 놈으로다가 잡아올 테니까 헤쳐가지고 어? 헤쳐 보이자고. 네. 너. 저. 예. 오. 오.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영주. 이거. 지금. 와, 대수. 어? 야, 뭐야? 너 왜 번도 못 쳤냐?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홍주와 후영이가 여행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동안 어느덧 어두운 밤하늘이 드리우고 있었다. 근데 여기 와서 마늘 좀 타줘. 제가 뭐 도와드릴. 아니. 쉬세요. 시간 되시면 저기 술차시랑 볼살을 좀 쳐주세요. 홍 선생님이랑 싸웠어? 나 차였다. 응? 아니 누구한테 차요? 너 마늘 빠를 줄 알지? 응.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는 그런 마음 품어본 적 결단 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 근데 나 왜 까였지? 아, 내가 이번에 진짜 확실한 촉이 왔거든? 후주 패밀리 여행 첫날의 밤은 술과 함께 지새웠지만 홍주는 다음날 악몽을 꾸고 일어난 모양이었다. 하나, 둘, 셋. 우리 관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갈 거면서 뭘 물어. 별일? 그래도 별일 아니야? 강우야, 너 뭐지? 나 방금 심장이 두근 했는데. 많이 아파? 겁나 아파. 그리고 쪽팔려. 내 망한 연애가 너한테 자꾸 들켜서 쪽팔리다고. 그럼 내가 미안해지는데. 난 기쁘거든. 네 연애가 망해서.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같다. 남의 지우고 싶은 과거 자꾸 들출래. 이영주,
낫죠. 발도 마음도. 다시 이런 장난치지 마. 장난인 적 없어. 지금도 10년 전에도. 나는 너 좋아했고 좋아해. 이 말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홍준은 강우영을 여태껏 친구의 관계로만 알고 있었지만 직진남 강우영의 입맞춤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후주 커플의 심쿵한 장면들로만 나열한 이 프레임은 이 둘이 첫사랑 로맨스의 서사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친구잖아. 키스까지 해놓고 무슨 친구? 너 보수적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다시 잘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그냥 친구인 건지. 방금 나한테 키스하려고 했지? 아니 뭐래? 나 정말 가? 가지마. 나 너 미국 가는 거 싫어. 안 가. 무르게 웃기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숨쉬고 있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주변 현실 속에서는 후주 커플의 관계 같은 로맨스가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 또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